계속되는 열대야에 밤늦게 더위를 피하려 한강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만큼 쓰레기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술판을 버린 뒤 먹고 마신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걸 치우는 미화원들은 밤을 새워야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지만 시민들로 붐빕니다. 물에 발도 담가보고 시원한 맥주도 마십니다. 요즘 열대야가 기승이라서 바람도 느껴볼 겸 한번 한강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새 한강공원을 치우는 청소 미화원들과 같이 돌아봤습니다. 한강공원 광장입니다. 이곳도 치우고 간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음료 컵부터 닭꼬치 그리고 소주병까지 쓰레기 약 20개가 그새 쌓였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보입니다. 술병에 치킨 상자가 있는 돗자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라면 용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떡볶이가 담긴 채로 버려진 용기에 소주병도 나옵니다. 당황스러워요. 저도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10일부터 주말에 밤새 투입되는 청소 미화원들은 축구장 75개 크기의 여의도 한강공원을 뺑뺑 돕니다. 7월에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과 최근을 비교해보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말 그대로 쓰레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분들 다 들어가셔야지 우리가 마무리가 돼요. 몇 시까지 계세요? 근데? 보통 뭐 5시 넘어야 되죠. 안 들어가세요. 다시 나오는 사람들도. 서울시는 아무리 청소 인력을 밤새 투입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